네, 출발 중심화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올레 IPTV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증시 주요 이슈와 필승 투자 전략을 세우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지난 2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 중 지켜낸 것, 또 그렇지 않을 것들을 짚어보고 폭염 속에 전력난에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네, 이성규 나비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같은 기간에 실업률이 8.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지표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비농업 부문이 그 전문가 예상치가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죠. 근데 1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는 고용이 추세가 계속 개선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것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예상 밖의 실업률이 8.3%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8.2%대 유지를 했죠. 지난번에 미국이 이제 1차, 2차 양적 완화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하고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끌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농업은 늘었어도 전체 실업률은 늘어버렸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역시 그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얘기는 3차 양적완을 기대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취업자 수 늘은 게 나왔을 때는 사실 주가가 상승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실업률이 웃돌게 나오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장을 알려주고 있고, 그 얘기는 투자가로 하여금 조만간 3차 양적완화를 기대케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실업률이 만약 정상적으로 가려면 6%대 초반이나 6%를 하회하는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2%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는 웬만큼 취업자가 늘어서는 이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취업자 수가 증가되면 악재로 지금 요 근래 계속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웬만큼 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투자가들이 인식하게 됐고, 그 얘기는 고용이 개선되고 있어도 8%대를 깨트리고 6%대 초반까지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머나먼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3차 양적완을 기대케 하고 다음 FOMC 회의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미국에서는 주가를 하락 4일 만에 다시 원위치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2 통화정책회의의 실망스러웠던 결과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또 다시 하루 만에 반전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 비결과 향후 증시 전망은요? 예,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게 없다. 그럼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실망은 이릅니다라고 말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네 가지를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수주일 내에 정책 촉진에 대한 적절한 모형이 설계될 것이고, 분데스방크가 국채 매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단기물에 대해서는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만간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수준회라는 것은 아마도 ESM을 두고 하는 얘기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드라기 총재는 22의 3개 위원회가 현재 유로존 위기국의 국채 수익률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있고 최종 방안에도 투표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조치, 뭐 금리라든가 3차 LTA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지만 우리가 아직 실망이 이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스페인 라우이 총리가 이제 구제기금의 국채 매입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스페인 국채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서 7%대까지 갔던 10년물 국채가 6%대로 다시 하향 조정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그 투트랙 전략을 해서 ECB에서도 국채를 매입하고 EFSF를 통해서도 국채 매입하고 이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그 독일의 어떤 집권 여당에서도 저기 뭐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고 찬성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ECB 통화정책 후 바로 하루 만에 언론에 보도를 타면서 유로존을 다시 급등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급등으로 끌어올리는 재밌는 것은 하락을 다 되돌리고 그 전날 하락하게 된 꼭지점을 돌파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 8월 달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유로존의 해결의 실마리가 거의 끝머리에 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독일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터지게 되면 가장 큰 손실은 독일이 본다. 결국 독일에게 모든 공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이 이걸 간과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있고요. 결국 ECB의 마리오 총재의 구상이 시장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의 체면이 현재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내장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로존은 이제 그 악재가 소멸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스페인에서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ECB나 EFSF를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는 어떤 정확한 프로그램만 나온다면, 이 부분도 악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이 시장의 방향성을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아주 그냥 화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890선 넘나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간단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이번 주가 쿼드러블이죠. 쿼드러블일 때는 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옵션 만기나 선물 만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메이저들이 서로 이익 구간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재료가 나와도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재료가 나와도 메이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렇죠. 외국인이 지금 선물은 1900 60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사도 상관이 없는 날인데 안 삽니다. 현물은 또 뜨뜨미지근하게 한 31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이야 2000억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삼성전자가 4% 특허 분쟁에서 좋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129만 원대를 올라서고 있고요. 또 화학주들이 지금 받쳐줘서 좀 견조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에서 환매를 좀 들어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국내장이 강하게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장이 오픈되면서 중국장에서 얼마큼 받쳐주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장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요. 상반기 중에 QFI라고 있습니다. 이게 적격 외국 특인 투자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57억 불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오늘 중국이 시장을 해방을 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장이 작년 2008년도 2008년도가 아니죠. 작년 8월에 기점으로 했을 때 미국과의 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 시점에 미국이 12,700이고 우리나라는 2,200이었는데 우리나라장이 지금 이제 뭐 1,800에서 1,900을 돌파할 거냐 막 이런 상황이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장이 약간 디커플링이 걸려있던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강세장으로 이끌고 간다면 미국이 상승할 때더 상승하고 미국이 하락할 때 우리는 조정을 안 주는 그런 상황이 오려면 지수로 1908포인트를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로 약 19포인트 남아있죠. 혹시라도 오늘 강세장이 오면서 1908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국내장도 이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 큰 폭의 상승, 4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1800 거의 90선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뭐 거의 예정된 결과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증시 약세로 드라기의 어떤 실망감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밤 사이 다시 그 드라기의 코멘트가 재해석이 되면서 20일 통화정책 회의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려진 그런 해외 증시를 만들었다. 국내 증시 그런 영향으로 금일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금일 다만 아쉬운 것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적고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은 적극적인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물 시장에서 기관이 2천억을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300억, 그리고 개인은 반면 2,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뭐 전기가스업과 통신업종,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이죠. 이 방어주들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대 넘게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거의 4%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일단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반면 개인만이 사고 있는데요. 23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0억 팔고 있고, 지금 기간이 3억 정도 순매수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 뭐 사고팔고를 계속 번복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자리는 사실 7월 31일 날 이제 급등했던 자리 선물지수로 254포인트 넘게 올라갔었는데 결국 2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4거래일째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200일 이평선이 지금 장중에 뛰어넘었고 지금 결국엔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종가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지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상방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오늘 갭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분명히 그 메이저들의 포지션의 이익을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작업할 수 있는 한 주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를 안 하시는 구간이 맞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네, 외국인은 드라기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 증시 폭등했고요. 뭐 미국 증시는 그 영향과 결국엔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컨센서스 대비 비트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드라기 재해석의 의미, 우린 그런 건 몰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올라오네 또 팔자, 내려가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개인들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상으로만 보면은 개인들 정말 잘하는 플레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기간 드라기 효과는 분명했구나. 금요일 날 우리가 실수했나 하면서 다시 사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참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은요, 20이 지난주 통화정책회의 얘기 다시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는 악재가 됐었고, 그 밤사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다시 하루 만에 호재가 됐었는지 그 이유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컨센서스보다 비농업 부분이 16만 이상 비트라 하면서 결국엔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거는 시장에서 사실 유럽 시장이 끝난 뒤에 거의 끝날 무렵에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전부터 유럽 증시는 폭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외 증시가 많이 오르고 금일 국내 증시가 다시 1890선까지 다가온 거는 결국엔 20이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부양책도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대감이 사실 나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비전통적인 방법이 사실 예전에 미국에서 QE1, QE2를 썼을 때 추가 양적 완화 1차, 2차를 썼었을 때 이것도 비전통적인 방법이었다. 기본적인 채권 매입이나 MBS 매입 이런 게 아니다. 새로운 약달러를 유지시키면서 어떤 돈을 푸는 정책이 상당히 비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드라기가 말한 비전통적인 방법이 결국에는 LTRO라는 3차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그리고 S&P라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서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쓸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EFSF나 ESM 기구의 전제 조건은 필수 조건이다. 이런 전제 조건이 사실 성명서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드라기가 금일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ESM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그런 거 라이선스, 은행 라이선스는 ECB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고 분명히 일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온 게 ESM에 대한 면허 부여는 지금도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성명서에 있었고요. 단기채 부분에만
노력을 기울이겠다. 뭐 상당히 입장적인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호재보다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액션도 없었고 장기채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단기 국채 금리에만 신경을 쓸 거고 ESM 면회부에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받아들였냐? 수주일 내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메이저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증시를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수주일 내로 한다는 거는 8월,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통화정책 회의 때 결국 무엇인가 드라기가 쏟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통적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엔 미국 같은 양적 완화의 거대 신호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영향으로 사실 해외 증시가 급등했던 거고요. 유럽 증시는 특히요. 금일 그 이유를 기간은 상당히 호재거리로 일단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2천억 넘게 현물을 벌써 1시간 넘게 사고 거래 금액이 터진다는 것은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외국인은 이번 만기일에 하방으로 포지션을 상당히 세팅을 해놓은 만큼 현물과 선물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은 이번 주가 상당히 오늘 갭상은 하지만 추세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격 매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올라오면 지금 아까 제가 현물 시장에서 수급만 보면 개인이 정말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오면 매도 치시고요. 만약에 어쨌든 하방 경직성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드라기가 어쨌든 액션은 취하지 않았지만 여지는 남겨놨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생긴 장이고요. 1800 밑으로 지난번에 1758까지 갔었는데 그 하방 경직에 대한 지지선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큰 하락은 일단 없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 근데 이제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를 얘기를 또 드리자면은 LG전자 같은 게 제가 지난주에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밀리면서 내려간 종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공매도도 많았고요. 그 쇼커버 물량 차지한다면은 상당히 이런 종목 하락 시에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건설업 종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정유업 종 지금 평가 SK 이노베이션의 GS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오르는데요. 이런 종목들 내릴 때 분할 매수하시면은 크게 물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투자 전략 짜봅니다. 오인의 투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반등 시에 주식 비중 축소, 박수영들이 이평선 지지 확인, 저가 매수 유효를, 정형훈 연구원은 1900포인트 돌파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최경 대리는 1900까지는 추가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김도영 대표, 시초가 강한 종목, 양봉, 대형주의 추격 가능이라고 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 정유 업종을, 박수영 대리는 화학 정유 조선 업종의 분할 매수를, 정영훈 연구원 조선 업종을, 최희용 대리는 정유 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를, 김도영 대표는 정유 IT 소재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에 박성일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은 이제 아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 장에도 그게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정유, IT, 자동차 등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금융주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코스피 상단 박스권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하단 지지선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1750이 아닌 1800 정도를 하단선으로 보시면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 매력 부각 등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 정유나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소외를 받은 지 상당 기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어느 정도 매집하는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이나 SOL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올 수도 있었는데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지지를 한 것으로 보아 3분기,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주사가 아닌 GS 칼텍스 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반등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좋을 종목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이 1등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 1등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 못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지난 분기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정제마진 하락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부터는 현재 국제유가 반등 자체가 정제마진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기관 외국인이 거의 10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히 조금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박스권이었던 15만원대를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고 16만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2차 상승 전점인 2차 상승 고점이 이제 19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격은 16만원 부근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지나치게 좀 상승한 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는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15만 2천원 지난번에 박스권을 뚫고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보카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2회의 결과에서 행동이 없는 말만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2 결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셰일가스가 제2의 골드러쉬로 전 세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과 풍부한 매장량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셰일가스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수혜주 찾기는 더위를 잊은 모습입니다. 이번 폭염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인지 분석해봅니다. 네, 이슈 정보카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투자자의 시선은 모두 22회의 결과에 쏠려 있었는데요. 이 드라기 총재가 약속을 지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22 이제 정례 통화회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이제 드라기 총리가 했던 말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22가 이제 수주일 내 공개 시장 주체에 나설 수 있을 것, 그리고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을 채권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정통적 공개 시장 조치 이외에 비전통적 조치를 시행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상기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좀 정리해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드라기 총재의 유로화 지지 발언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충분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과연 향후 시행할 정책이 유로화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향후 정책을 시행한다면 동정책은 이전에 LTRO처럼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을지 여부가 이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드라기 총재 유로화 지지에 대한 강력한 발언 약속을 지키기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러면 이미 최근에 드라기 총재는 유로화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서 8월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드라기 총재는 우선 정책 약속을 미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로화가 1.22달러 내외 수준에서 저점을 연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 하방 지지선을 확고히 할 만한 정책 시행은 좀 부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로화 향방은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향후 시행할 정책의 유로화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할 정책의 유로화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다만 금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단순히 기존 비상대책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이제 LTRO 혹은 S&P 방식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 규모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끝내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역설적으로 만일 ECB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모두 예견했던 정도의 프로그램만으로 통화회의를 마쳤다면 유로화의 장기적 향방은 더욱 부정적이었을 것으로 유치
실시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지막 세 번째, 만일 향후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와 같은 정책은 이전의 LTRO처럼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을지의 여부에 대한 사항은 아직 더 지켜볼 만한 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ECB가 단기적으로는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 유로화에 부정적이지만 보다 더 효과적일 만한 정책 수단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기되었던 ESM과 ECB의 공동채권 발행 후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안은 종국의 독일의 동의가 수반되어지만 시행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ECB는 독단적으로 유로 시스템 안정을 결정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ECB가 중앙은행 본연의 권한을 시행 가능한 정책적 수단들을 고심하는 점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약컨대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약속은 아직까지 이행 중인,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 아직까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속이 이행 중이고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뭐랄까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시장 이제 상승 시마다 약간 좀 비중을 축소하고 1800대 밑으로 내려갈 1800대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요즘 쉘가스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낮은 가격과 풍부한 매장량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현지 시장에서 쉘가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은 많은 것이 쉘가스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 그러면 북미 가스 업체들의 수익성이 최근 들어 좀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쉘가스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가스 가격이 좀 올라야 합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야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고 가격이 오르면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다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도 정치 경제적 이슈가 복잡하게 엮이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한쪽의 손을 좀 들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 생산량 확대가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인데요. 미국 정부는 다양한 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해서 수출 승인 물량을 정하고 그리고 가스 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되면서 수출 가능한 가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셰일가스나 어떠한 변화에도 나프타 크래커의 경쟁력은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우리나라의 나프타 크래커 업체들은 좀 관심은 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나프타 크래커 업체들은 미국 에탄올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이고 중국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좀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선진국 수요 부진 중국 수출 침체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에탄 크래커의 시대가 열리면서 나프타 크래커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기업의 일시적인 수익 악화를 확대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중국 수요의 문제일 뿐이지 셰일가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로 석유 정유화학 업황 개선은 중국 PPI가 개선될 때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중국 PPI가 거의 1년째 하락 중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전방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PPI가 석유화학 제품 업황 변화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결국 중국 PPI의 상승 반전을 좀 기대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나라의 나프타 생산 업체와 셰일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최근에 부정적인 전망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망들은 좀 맞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해결될 문제가 많은 것들이 이슈가 좀 터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좀 부정적으로 봐야겠지만은 향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세아제강 그리고 SK E&S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연일 가마솥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날씨는 이렇게 덥지만 이번 더위를 잘 이겨내는 기업도 있다고 해요. 바로 폭염 관련주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그리고 전력난 수요로 전력난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가운데 수혜주를 이제 찾는 모습들이 수혜주를 찾기는 이제 더위를 잊은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난 장기화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가운데 발전 설비 그리고 전기가스 업체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업체가 주요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주가가 상승
이상을 상승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의 단기적인 효과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 조절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재무구조 능력과 발전소 건설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블랙아웃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전력 수요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발전 설비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로 중장기적인 발전 설비 확충 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KPS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직면한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예방 정비를 강화해서 발전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설비 안정성 역시 도마에 올라서 기존 노후화 설비에 대한 교체가 앞당겨지고 정비 일수가 증가한 점은 한전 KPS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가 최근 해외 발전 정비 수주 가속화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5% 수준에 불과했던 민자 발전량 비중 역시 최근 13%까지 상승해서 SK E&S를 비롯한 민자 발전 업체들이 호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연말 발표 예정인 6차 전력 수급 계획은 공격적인 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면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발전 플랜트 종합 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난 건설 업체들의 수혜 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력 기자재 산업은 소수 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 수익폭이 좀 클 것이란 분석인데요. 핵심 기자재 그리고 송배선 전망 투자 확대 등 감안시 두산중공업 그리고 LS산전, BHI, 신택 등이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꼽히고 또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액화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임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또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보 가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의 남성욱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그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10년 만에 권력 교체를 앞둔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중국의 휴양도시인 베이다이허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라이 전 총징 당서기가 실각한 이후에 이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중국 공산당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권력 이양과 관련된 논의가 최종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베이다이허 회의의 최대 현안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보시라이 사건 수습 및 차기 당 지도부 선정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이제 양극화 현상 심화, 그리고 경제 문제와 함께 부채 문제, 그리고 권력 남용 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차기 지도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올 가을에 열리는 18차 당대회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수뇌부가 공개될 예정인데 그 이 자리에서 등장한 인사들이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일단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그 중국 중앙은행인 이제 인민은행에서 그 통화정책의 미세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제 신용정책 개선을 올해 하반기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국 경제가 확연한 성장세 둔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그 인민은행은 지난주에 이제 그 정부의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었고요.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중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기준금리 변동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통화 정책 외에도 이제 실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그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신용 대출 자원 배치 개선을 힘써서 이제 경제 구조 조정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국가 중점 프로젝트와 그리고 전략적 신흥 사업, 친환경 사업, 농경지 수리 시설 건설 등에 대한 이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철도 등 국가 중심 건설 등 이제 프로젝트 자금 수요를 뭐 만족할 만큼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도 그 상승폭이 뭐 일단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유의할 점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자원 부분 등 이제 추세적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 이제 현재 이제 물가 관련해서 이제 자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목해서 보실 점이 뭐냐면 이제 차기 지도부가 선정이 되면 이제 통화 정책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가 뭐 그런 부분 차원을 넘어서 이제 재정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얘기가 이제 오갈 수 있다 그런 배경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욱 대리와 함께 중국 쪽 소식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피자 컨설팅의 기업 분석 팀장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미래에 가장 좋은 투자처를 찾는 이성규의 나비 효과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물론 지난 시간에 아까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또 시장이 또 안정됐을 때는 우리가 또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변화들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바로 이제 최근에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상당히 좋은 성적들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과 더불어서 역시나 그 런던 올림픽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고요. 그 스포츠라는 거 그런 것들과 이 재계의 그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제 재계와 우리나라 재계죠. 재계와 이 스포츠 그 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계와 스포츠의 긴밀한 인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 양궁 개인 남자 개인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역시나 금메달을 획득했죠. 무려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12년 만인가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올렸는데 사실상 그 뒤에 있었던 거는 역시나 우리나라의 그 재계들의 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후원을 해줬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역시나 그런 점들에서 후원이 많았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양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인기 종목입니다만 이 현대차 그룹은 상당히 옛날부터 후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1985년에는 남자 양궁단을 창설을 했고요. 그래서 남자 양궁단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여자 양궁단까지 창설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에게 대폭 지원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그 실력들도 월등히 좀 좋아지는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들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을 텐데요. 이번에 그 펜싱하고 이 핸드볼 쪽에서 바로 이제 SK그룹이 이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펜싱 처음에는 좀 많이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면서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그래도 펜싱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상당히 잘했습니다. 금메달이 2개, 은메달이 1개, 그리고 동메달이 무려 3개씩이나 되는 대거의 그 메달들을 획득을 했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SK그룹이 이런 펜싱 부분에 많이 후원을 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핸드볼 그 예선전 진행 중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뭐 우승 기원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승순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큼 이 SK그룹은 좀 핸드볼 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때는 물론 준우승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SK그룹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나라 재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림픽에 대해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포츠에도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역시나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계가 그래서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말 그대로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것들을 후원을 하고 스포츠 구단을 후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돈을 그렇게 말 그대로 자금을 쏟아붓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상 이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이런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광고와 마케팅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와 마케팅이 길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시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이 지원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국기 종목 중에서는 야구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구, 그리고 세 번째가 농구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 왜 그렇게 지원을 하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야구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야구 같은 경우는 축구나 지금 여기 나온 농구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만
야구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3회 그 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 3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축구나 야구보다 축구나 농구보다 다른 구기 종목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길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재계나 세계의 그 어떤 재계 업계들도 역시나 이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것들은 첫 번째로 광고 마케팅 효과입니다. 그러면 광고랑 이 마케팅 효과를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실 때 이 PER이라는 지수를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근데 PER이라는 지수는 물론 그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은 일단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브랜드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 PER 수준이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중소기업들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역시나 그 기업에 대한 PER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기업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역시나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그렇죠. 남녀노소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만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정인들만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이 야구나 축구 농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남녀노소 즐길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녀노소를 즐길 수 있는 보통 이런 스포츠에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은 바로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높였을 때 당연히 제품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겠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스포츠 구단을 후원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 회사를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회사를 계속해서 이름이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 됐을 때 그런 각인이 된 기업하고 각인이 되지 않은 기업하고 당연히 나중에 그 사람이 커서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커서 그 기업에 대한 제품을 선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 이글스라는 그런 기업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의 하나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밀도가 높고 동종 제품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여러분들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래에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기업의 향후 미래 제품 구매력, 현재 제품 구매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을 그런 제품 구매력까지도 향상시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여기서 점검을 해보죠. 제가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과거 구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하나 이글스의 전신이죠. 빙그레 이글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빙그레 이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장종훈 씨가 굉장히 홈런왕으로 유명했던 그런 구단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서도 이 빙그레라는 그런 기업이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빙그레 이글스라는 그 구단은 없어졌고 지금 현재 그게 이제 하나 이글스로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빙그레에 대한 제품이 저한테 있어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업으로 높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각인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빙그레에서 나오는 뭐 과자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저에겐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게 그만큼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머리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으시면서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몇 년 되지 않은 건데요. 바로 이제 유럽의 축구팀이죠. 그 첼시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첼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첼시가 물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기업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지만 그 삼성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삼성 로고가 박혀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 시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삼성이 유럽의 그 매출 비중하고
그 이후의 매출 비중하고는 확연히 틀려졌습니다. 특히나 유럽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삼성이 그만큼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첼시라는 유명 구단의 삼성 로고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노키아라는 정말 최고의 그 휴대폰 그 제조사가 있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게 만약에 거기다가 첼시의 삼성 로고를 그렇게 새겨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을 그렇게 제대로 공략할 수 있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그렇게 크게 로고를 크게 이렇게 새겨넣는 그런 기업은 그런 스포츠 구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전자가 삼성전자한테 어떻게 보면 밀렸다라는 점이 그런 점들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것은 앞서 두 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한테 그 삼성, 첼시라는 구단의 그 삼성 로고는 아마 여건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유럽에서도 매출 비중을 확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유럽 경제 뭐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진 않습니다. 여전히 뭐 기대감들만 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을 했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선전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의 후광을 또 한번 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됐을 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후광을 다시 받고 제품 비중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이 보였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는 점도 역시나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분기마다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꾸준한 매출이 이어질까가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역시나 앞전에 있었던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거기서 로고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 기업들은 매출폭이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기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수익이 우리나라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신뢰도 기준이 높아가기 때문에 PER이 위쪽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장기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불황은 불황이고 인지도는 인지도입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에 항상 그렇죠. 기업들은 더 큰 폭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들이 다 죽어가고 그 시장을 다시 갖고 온다는 얘기죠.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불황에는 남성의 소비가 약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성들은 꾸준하게 제품을 소비하지만 남성들은 불황에 그렇게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 제품 위주의 기업이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 제품을 위주로 하는 기업을 사야겠느냐 아니면 여성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시장 지배력이 저렇게 좋아진다고 한다면 저는 불황 시기에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스포츠 구단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의 마케팅이 떨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제품 위주의 기업은 산이 높은 골이 깊다고 해서 골이 마을 깊은 만큼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남성 제품 위주를 선택을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불황 타깃에 빠른 폭으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죄송합니다. 023153-16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